발사! 안녕! 장난감대야.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슬라임을 발사하는 몬스터 클루퍼즈! 와! 트리토 포션 킷! 트리퍼! 슬라임 레드, 슬라임 오렌지, 슬라임 블루, 트롤 포션 키, 트롤 슬라임 블루, 슬라임 라이트 그린, 슬라임 옐로우,
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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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포션 킷 나가 슬라임 레드 슬라임 블루 슬라임 오렌지
예티, 포션킥. 예티. 슬라임, 옐로우. 슬라임, 블루. 슬라임, 라이트 그린. 구, 우, 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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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, 우. 불 뿜는 드라쿠스. 드라쿠스. 슬라임 옐로우. 슬라임 레드. 꽈, 꽈. 우와. 우와. 우.
발사! 와! 자, 이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,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게. 자, 장점은 바로 슬라임이 너무 색깔이 예쁘단 거야. 자,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귀여운 캐릭터들이야. 자, 또 다른 장점은 슬라임을 캐릭터가 먹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거야. 단점은, 발사하는 거를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. 발사하는 방법은 슬라임을 조금만 먹고서 안에는 공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주면은 잘 발사가 돼. 근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. 자,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게. 슬라임을 발사하는 몬스터 글루퍼즈는 귀여운 캐릭터가 슬라임을 먹었다가 슬라임 콧물 발사! 하는 아주 재밌는 장난감이었어. 그래서 슬라임도 갖고 올 수 있고 캐릭터도 갖고 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난감이랄까? 그래서 장난감즈는 이 장난감 적극 추천해. 이런 반석 고마워. 다음에 또 만나.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.